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정연의 한국 관광. 오늘은 의정부시에 2018년 개장한 아일랜드 캐슬을 가보았습니다. 아일랜드 캐슬은 장암역이다 망월사역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마을버스나 택시를 타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저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의정부시내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멀리 아일랜드 캐슬을 볼수 있는데요. 왼쪽에는 버스 전용 차선이고요. 좌회전 하면은 아일랜드 캐슬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저기 앞에 마을버스가 하나 정차되어 있는데요. 네, 203번 마을버스입니다. 네, 203번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걷지 않고도 보다 쉽게 아일랜드 캐슬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회전해서 입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일랜드 캐슬의 입구인데요. 네, 이곳은 호텔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웨스틴 브랜드를 라이센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걸어서 호텔 입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구에는 조그만 벤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전문을 지나서 지나면은 호텔 로비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곳은 서울에서 도착했기 때문에 비교적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편입니다. 네, 여기서 좌회전해서 직진하면 워터파크로 날려갈 수 있는 입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면 매표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마트 계열의 편의점이 있고요. 워터파크 입장료는 정가는 5만 원이지만 오후에 이용한다면 22,5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나만 이용한다면 만원 정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민들은 14,900원에 오후 3시부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후 3시가 되면 갑자기 긴 줄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는 5월달에 11,900원의 가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워터파크 실내 구간에 나와서 시내로 오면 야외 온천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아스테카 양식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밖에 나오면 유아풀과 워터 슬라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숲풀에서는 가끔씩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은 다른 워터파크보다 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멀리 도봉산과 수락산 다락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동영상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